자, 한시 해석 읽어놓기. 오늘은 무어별입니다. 없을 무, 말씀어, 다를 별. 그런데 다를 별에는 헤어질 별이란 뜻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헤어지다. 임제, 조선시대 사람. 자, 이 시의 해설을 읽어보면은 이 시는 수줍은 여인의 애타는 이별을 노래한 시이다. 임을 떠나보내며 남이 볼까봐 울지도 못하고 집에 와서야 남몰래 흐느끼는 절제된 슬픔이 있다. 이래 나와 있겠습니다. 그럼 해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어별, 말없이 이별하다. 임제, 조선시대 사람. 15월계 여가, 15 월나라 시냇가 여자, 즉 아리따운 소녀가 수인 무어별이라 남들에게 부끄러워서 말없이 이별하네. 길에 음주문하고 돌아와서 견문을 닫고 업향 이화월이라 향하여 운단에 벚꽃에 걸린 달을 바라보며. 자, 그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무어별, 말없이 이별하다. 임제, 조선시대 사람. 15월계 여가 15살 월계의 아가씨가 수인 무어별이라 남 부끄러워 말없이 이별했네. 길에 음주문하고 돌아와 견문을 꼭 닫고서 업향 이화월이라 벚꽃 사이에 걸린 달을 보며 눈물 흘리네. 자, 그래, 고생하셨습니다.